오늘은 개역개정과 NIV랑 결과 6절 말씀부터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So Joshua, son of Nun, called the priest and said to them, Take up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have seven priests carry trumpets in front of it. 여기서 오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사람이 있고 또 제사장 일곱 명이 그 양각 나팔을 잡고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And he ordered the people advance, march around the city with the armed guard going ahead of the ark of the Lord. 여기에서 advance 하면은 명사로서 forward movement. 특히 군대에서의 전진, 진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사로서는 진전, 발전. 또 동사로서는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다가가다, 진격하다. 형용사로서는 사전에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When Joshua had spoken to the people, the seven priests carrying the seven trumpets before the Lord went forward, blowing their trumpets, and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ollowed them. 그래서 follow 하면은 부사로서 위치가 앞으로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 일곱 명이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게 되었고 언약궤를 잡은 제사장들은 그 뒤를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The armed guard marched ahead of the priests who blew the trumpets. And the rear guard followed the ark. All this time the trumpet was sounding. 여기서는 blew 하면은 blow의 과거. blow 하면은 동사로서 종종 이 또는 브리지에서 스톰까지 여러 번 여러 바람을 주어로 하여 바람이 불다. 여기서 불다의 그런 뜻이지요. blow의 blew 하면은 blow의 과거. 저 동사로서 바람에 날리다, 흩날리다. 그런 뜻이 있고 타동사로서는 바람이 불다, 불어대다, 불어서 날리다. 사람이 입김, 담배, 연기 등을 내뿜다, 먼지 등을 불어서 털다. 명사로서도 한바탕 불기, 바람, 강풍, 폭풍 그런 뜻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But Joshua had commanded the people, Do not give a raw cry. Do not raise your voices. Do not say a word until the day. I tell you to shout
then shout. 아주 모든 일을 일사정렬하게 일 처리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라고 지금은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명령하여 말하라고 할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외쳐야 하는 것이지요. 항상 모든 일이 아주 그냥 착착 일사장난하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을 하고 백성들이 또한 그것을 잘 들어야만이 모든 일이 수조롭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